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린버틀블루. 그린버틀블루 저번에 메이팅 했는데, 메이팅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다가 포기했어요. 얘네들이 메이팅을 안 하고 도망만 다녀가지고 그냥 몇날 며칠 그냥 합사시켜놨다가 지금 말짐 물어서 네, 일정 기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전문가이신 멍이멍이님께서 오늘 네, 손수 네, 한번 보여주시려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멍이님이 오셨고요. 오셔가지고 오늘은 알지 소리부터 해서 그다음에 애들 이제 애들 정리하는 것까지 네, 여기 정리하는 것까지 네, 도와주시려고 오셨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면 됩니다. 네. 알은 잘 뛰고 있네요. 털을 털었어요. 털 털었어요? 네, 방금. 이렇게 막 이렇게 암컷이 달려들 수가 있어서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알은 보통 지금 며칠 나 빼야 돼요, 그린볼은? 그린볼이요? 네. 지금 저는 딱 만져보면 알아요. 다리. 와우. 네. 전문가입니다, 역시. 네, 다리. 네, 전문가라. 딱 네. 보면 알아요. 네. 틀립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 저는 모르고요. 네. 좋으시겠어요. 멍이님은 아십니다. 네. 왜냐면 멍이님은 전문적으로 브리딩만 지금 십수년 하셔서 네, 저보다는 브리딩 관련돼서는 네, 날짜가 전문가예요. 생각보다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보다는 좀 더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벌써 스파가 되고 있네요. 오, 좋네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총 수량은 제가 보다는 15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0개? 역시 능숙하게 엄청나게 빠른. 벌써 스파 돌아댕기네요? 예, 이미 스파가 네. 된 거 보니까 날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린볼 같은 경우는 림프에서 스파 과정이 금방이에요. 네, 굉장히 빨라요.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나요, 그러면? 온도 올려주실 필요는 없고 지금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집을 네. 만져보니까 네. 사육장 온도가 좀 높네요. 네, 딱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스파가 되자마자 바로 기어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인큐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미 림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스파 과정에 그래서 돌입을 해서 제가 딱 봤을 때 수수량은 150개. 와우, 150개.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얘네들 지금 보면 옆에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탈피꺼치 같은 거. 네, 네. 이것들 치워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나요? 이게 치워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알집 안에서는 이게 네. 자연볼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뭉쳐요. 그래서 하나의 쓰레기가 꽉 차가 딱딱하게 이제 굳어버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얘네한테 오염을 안 주는데 이 환경에서는 이 찌꺼기들이 곰팡이가 발생을 해요. 아하. 인큐가 어쨌든 습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때는 쉬워요. 그냥 알 이상이 넘어가면 림프에서는 어차피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람으로만 이렇게 네. 그냥 부채질만 해도 이런 게 좀 떨어져요. 부채질이요? 네. 네. 벌써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몇 개? 네. 호호 불어도 되나요? 그럼요. 손 말고, 네. 이제, 뭐, 책받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핀셋으로 이제 빼주는 건데, 그때는 또 능숙하게 해야지, 또, 핀셋으로 살짝만 닿아도 폭폭 터지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제가 잘해요. 네. 아, 예. 섬세한 걸 잘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하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린볼 같은 경우. 왜냐면 안에 썩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와우, 그러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 무정란을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한데 배 큰 친구들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 브리딩이 잘 됐다. 아, 잘 된 건가요? 예,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미는 불쌍하네요. 아,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종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네, 시기도 잘 맞춰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종인데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렵죠, 사실. 아, 이거는 다 멍이님께서 약간씩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저희는 무조건 합사, 그 다음에 방치, 일정 기간 지나고 네. 빼는데,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거를 멍이님께서. 정말 네. 브리더도 그렇고, 이제 절사모나 이런 모든 카페 시장에서 정말 메이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도 브리딩이 안 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게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다.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다 그전처럼 저희 인큐베이터에다 넣으면 되나요? 그대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